미국의 렌트비가 2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한 가운데 서부와 남부는 내리고 동부와 중서부는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2030년까지 미 전역을 고속 인터넷망으로 연결하는 프로젝트에 착수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정치 이익에 따른 선거구 재확정을 주 법원들이 제동을 걸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미국 직장에서 임신한 직원들을 차별하지 못하고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임산부 보호법이 발효됐습니다. 미국에서 20년 만에 처음으로 말라리아의 국내 감염 케이스가 보고돼 모기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의 아파트먼트 렌트비가 2년 만에 처음으로 0.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지역별로는 서부와 남부 지역 렌트비가 내리고 있는 반면 동북부와 중서부는 여전히 오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안혜련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에서 새 가구 당한 가구꼴인 4,400만 세입자 가구들에게 희소식이 나왔습니다. 미국 내 전국 평균 중위 렌트비가 2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미 전국의 아파트먼트 스튜디오와 원 베드룸, 투 베드룸까지의 렌트비를 평균한 결과 중위 렌트비는 5월에 0.5% 하락했다고 CBS 뉴스가 27일 보도했습니다. 이는 2년 만에 처음으로 렌트비가 하락한 것이라고 CBS 뉴스는 지적했습니다. 다만, 아파트먼트 사이즈와 지역별로는 여전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작은 스튜디오의 중위 렌트비는 1463달러로 2%인 28달러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원 베드룸의 렌트비는 1628달러로 0.4%, 6달러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가장 흔한 투 베드룸 렌트비는 1923달러로 0.5%, 10달러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투 베드룸의 중위 렌트비가 내림에 따라 전체 중위 렌트비가 2년 만에 처음으로 0.5% 인하된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동북부와 중서부 지역, 대도시들의 렌트비는 여전히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의 중위 렌트비는 2,911달러로 6.8%나 급등해 있습니다. 보스턴은 2,832달러로 3.3% 여전히 오른 수준입니다. 워싱턴 DC 수도권 일원의 중위 렌트비는 2,214달러로 4%나 올라가 있습니다. 반면 서부 지역의 렌트비는 3% 내려 하락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서부 대도시들 중에서는 산호세만 유일하게 투 베드룸 기준 중위 렌트비가 3,347달러로 1% 올랐습니다. 이에 비해 샌프란시스코는 2,844달러로 4%나 하락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는 2,833달러로 2.6% 내려갔습니다. 남부 지역의 애틀란타는 1,660달러로 3.1% 내린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달라스는 1,542달러로 3.6% 하락해 있고, 마이애미는 2,341달러로 2.3% 하락했습니다. CBS 뉴스는 올 연말 미국의 렌티비는 0.9%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앞으로도 폭락은 아니더라도 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아네렌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425억 달러를 각주에 제공해 2030년까지는 시골 오지를 포함해 전역에서 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연결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텍사스에 33억 달러, 캘리포니아에 18억 6,400만 달러, 버지니아에 14억 8,200만 달러, 조지아에 13억 달러, 플로리다에 11억 7,000만 달러, 뉴욕에 6억 6,500만 달러, 메릴랜드에 2억 6,800만 달러가 지원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2030년까지 미 전역을 고속 인터넷망으로 연결하는 프로젝트에 착수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인프라 투자와 일자리 법에서 확보한 650억 달러 가운데 대부분인 425억 달러를 각주에 내려보내 시골 오지를 포함한 전역에 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개통시키는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따라 인구와 지역 수요를 산정해 각 지역에 내려보낼 연방 지원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고속인터넷 확충 사업을 위해 가장 많은 연방 지원을 받는 곳은 텍사스로 33억 달러나 받게 됩니다. 캘리포니아는 18억 6,400만 달러, 미주리, 미시건, 노스캐롤라이나 등이 15억 달러 이상을 지원받습니다. 버지니아는 14억 8,200억 달러, 조지아는 13억 달러, 플로리다 11억 7천만 달러, 뉴욕 6억 6,500만 달러, 메릴랜드는 2억 6,800만 달러, 워싱턴 DC는 1억 달러를 받게 됩니다. 미 전역 50개 주와 워싱턴 DC는 최소한 1억 달러 이상을 지원받게 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속 인터넷이 서비스되지 않고 있는 850만 채의 가정과 사업장에 2030년까지는 전부 연결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속도가 너무 느린 인터넷망을 고속 인터넷으로 대체하게 됩니다. 고속 인터넷망이 개통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의료진이 부족해도 원격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 중에서 원격 근무, 원격 수업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자녀들이 숙제를 하려해도 고속 인터넷이 서비스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디지털 기술을 전혀 활용하지 못해 왔습니다. 시골 오지보다는 나은 상황인 지역에서는 고속 인터넷을 사용하는데 한 달에 가정당 200달러나 내야하기 때문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바이든 백악관은 지적했습니다. 현재 연방통신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고속 인터넷 통신비 지원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저소득층에게는 한달 사용료를 30달러로 대폭 할인받게 해주고 있으나 아직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할인 프로그램으로 혜택을 볼수 있는 자격자들은 4900만 가구나 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현재 등록돼 할인 혜택을 받고 있는 미국 가정은 1900만 가구로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고 백악관은 상기시켰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정치 이익에 따른 선거구 재확정에 대해 주 법원들이 제동을 걸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화민주 양당이 의석수를 늘리기 위해 마음대로 선거구를 재조정하는 무분별한 게리맨더링에 쐐기를 박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방 대법원이 6대3의 보수위 구도에서도 무조건 보수 또는 공화당의 손을 들어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로스캐롤라이나 공화당 지도부가 시도해온 선거구 재획정에 주 법원이 개입할 수 없다는 주장을 6대3의 결정으로 거부했습니다. 다수 의견을 쓴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연방헌법상 선거조항은 연방선거 과정에 연방의회만 개입할 수 있도록 명시해 주 법원은 개입할 수 없다는 주장은 틀린 것으로 주 의회의 일방적인 행동에 주 사법부가 제동을 걸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존러버츠 연방대법원장 등 보수파 대법관 3명이 진보파 3명과 합세한 이번 판결은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정치익에 따라 선거구를 유리하게 재획정하려 할때주 법원이 개입해 제동을 걸수 있다는 것으로 무분별한 게리맨더링 시도에 쐐기를 박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번 사태는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각 주의 인구수에 따라 배정된 연방하원의석을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 유권자 성향을 파악해 유리하게 선거구 지도를 마음대로 그리는 게리 맨더링이 시도되고 있기 때문에 최고의 법원까지 올라가 판정을 받은 겁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은 연방의석 14석 가운데 10석을 독식할 수 있도록 선거구를 자당하게 유리하게 재획정했으나 민주당이 4대3으로 유리했던 주 대법원에서 파기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실시된 연방선거 결과 14석을 꼭 절반씩 양당이 나눠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로스캐로나이나 공화당 지도부는 주 대법원의 구도가 2대5로 뒤집히자 이 문제를 재론해 주 법원이 개입할 수 없다는 이론을 주장했으나 바이든 행정부와 게리맨더링 반대단체들이 연방 대법원의 요청에 공화당의 주장을 일축한 이번 결정을 이끌어낸 겁니다. 최근에만 공화당이 주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로스캐롤라이나와 펜실베니아에서 연방 하원의석을 더 차지할 수 있도록 게리맨드링을 시도했다가 제동이 걸려 소송사태를 겪었습니다. 민주당 아성인 뉴욕과 메릴랜드에서는 민주당에게 유리한 선거구 재획정이 주법원에 의해 무효화됐습니다. 뉴욕과 메릴랜드에서 민주당은 주법원의 무효화 결정을 수용했으나 로스캐롤라이나 공화당 지도부는 법적 투쟁을 해오다가 연방 대법원에서 패배한 겁니다. 미국 최고의 법원 연방 대법원은 보수 6 진보 3의 구도로 바뀌면서 보수파나 공화당 진영에 유리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우려를 사왔으나 최근에는 바이든 민주당 행정부의 합리적인 이민 단속 정책에 손을 들어주는 등 보수와 진보 진영의 무리수에는 경종을 울려주고 있습니다. w k t 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 직장에서 임신한 직원들을 차별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임산부 보호법이 발효돼 여성 근로자들의 권익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의 발효로 미국 내 고용주들은 임신한 직원들을 차별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식수와 가까운 주차 공간, 유연한 근무 시간, 적절한 근무복 등 편의도 제공해야 합니다. 아내렌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전체 여성들의 4분의 3이나 차지하고 있는 일하는 여성들이 임신에서도 차별받지 않고 각종 편의 혜택을 볼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 어머니들의 41%는 가정에서 홀로 또는 주로 수입을 올려야 하는 가장 역할을 하고 있어 이들의 권익도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The Pregnant Workers Fairness Act라는 임신 근로자 공정성법이 발효돼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이 법률은 일하는 여성들이 페이책과 건강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두 가지를 동시에 보장해야 한다는 취재를 담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장애인 근로자와 임산부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들이 있으나 차별 금지를 넘어 편의까지 제공토록 확대한 새 법률이 시행에 들어간 겁니다. 새 법에 따라 미국 내 고용주들은 직원이 임신했다고 해서 어떠한 차별도 하지 못하도록 의무화됐습니다. 예를 들어 항공사 승무원이 눈에 띄게 배가 불러왔을 때 본인이 원치 않았는데도 강제로 다른 업무로 이동시키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임신한 직원들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임신한 직원들에게는 식수를 항상 구비해주고 주차장에서도 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엘리베이터 등과 가까운 곳에 지정 파킹랏을 마련해줘야 합니다. 또한 유연한 근무 시간을 허용해주고 임산부에게 적절한 근무복도 제공해야 합니다. 의료진은 일하는 여성들이 임신했을 때에는 화학 물질에 노출돼서는 안 되고 무거운 물건을 들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임신한 근로자들은 야근이나 연장 근무로 과로해서도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 자리에 오래 앉아 있거나 오랫동안 서 있는 자세도 좋지 않다고 의료진은 밝히고 있습니다. 임신한 근로자가 무리하면 유산하거나 조산하고 저체중아를 출산할 위험이 높아진다고 의료진은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요로 감염이나 졸도하는 상황을 겪을 수 있다고 의료진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 미국에서 20년 만에 처음으로 말라리아의 국내 감염 케이스가 보고돼 CDC의 모기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미국에서 한 해에 2천여 명의 말라리아 환자들이 발생했지만 모두 해외 감염이었던 것에 비해 올해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플로리다와 텍사스에서 국내 감염 케이스들이 보고됐습니다. 모기에 의해 발병하는 말라리아가 해외가 아닌 미국 내에서 감염된 케이스들이 20년 만에 처음으로 보고됐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플로리다와 텍사스에서 2003년 이래 20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 내에서 감염된 말라리아 환자들이 보고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한 해에 2천여 명이 말라리아 환자로 치료받고 있지만 모두 해외에서 감염된 케이스들인데 올해에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국내 감염으로 확인돼 CDC가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올해 국내 감염 말라리아 환자로 보고된 케이스들은 5월 말에서 6월 말 사이에 플로리다 사라소타 카운티에서 4명, 텍사스의 카메론 카운티에서 1명이 보고됐다고 CDC는 밝혔습니다. CDC는 보고된 이들 말라리아 환자들은 치료제를 투약받고 상태가 호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외국이 아닌 국내에서 감염된 말라리아 환자들은 2003년 이후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2003년에는 플로리다 판비치 카운트에서 8명의 국내 감염 말라리아 환자들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20년 동안 국내 감염이 보고되지 않아 사라졌던 것으로 간주됐던 말라리아가 재등장함으로써 연방과 각주의 보건당국이 올여름 말라리아 퇴치에 다시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플로리다 보건부를 비롯한 보건당국은 말라리아 감염을 막기 위한 행동요령을 발표했습니다. 말라리아는 유충을 갖고 있는 모기에 의해 감염되기 때문에 모기가 많은 곳은 피해야 합니다. 모기는 일출과 일몰 시간에 왕성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 시간대에 특히 물리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모기에 물리지 않기 위해 덥더라도 가능하면 긴팔의 셔츠와 긴 바지를 착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모기 퇴치 스프레이 등을 사용하는 것도 조심스럽게 고려해 보라고 보건 당국은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 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